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입니다. 오늘 아침 첫 현장은 아파트 변기 막힘인데,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배관 섹스티아에서 막힌 것 같아요. 뚫으면 또 며칠 못 가, 또 막히고. 일단 변기 내시경을 확인해 보겠지만, 이미 업체가 두세 군데가 왔다 갔는데, 올 때마다 그냥 관통기 하나씩만 들고 와가지고 쑤시고 가고 이랬대요. 근데 이게 뭐 뚫으면 며칠 때또 막히고, 변기에 뭐가 있는지, 배관에 뭐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제 고객분들도 알아요. 이제 자꾸 자주 막히는 이게, 한번 관통기 갔다 하고 갔으면 해결됐으면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뭐 이거 관련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게 없겠지만,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도 뚫었는데 또 막히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뭐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게 확인을 못 시켜주니까, 업자가 왔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확인을 못 시켜주고 그냥 다 뚫렸다고 하고 가고 하니까.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뚫어도 찝찝한 거죠. 예. 그죠? 뚫은 것도 아니지, 며칠 못 가고 또 막혔다고 하니까. 상습적인 막힘은 분명한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뒤편인가? 예. 이제, 아,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블로그 보시고, 내시경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의뢰를 주신 겁니다. 계세요? 혹시 고객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변기에서만 작업을 했어요? 변기에서만? 변기에서 작업했는데, 하고 나서 빠져 물은 내려갔을 때, 하고 났을 때는 변기에 뭐가 있는, 그 사람들 와서 뭐 이게 쑤시는 걸로? 관통기로? 그한 불은 그 모다 달린 거 있잖아요. 예. 자동차로. 어쨌든 변기에서만 작업했다는 거죠? 아니, 아니,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했는데도 그래요? 예. 변기를 뜯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8월달에 여기를 집 공사를 했고, 네. 10월달에 한번 막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근래 엊그제 막혔는데, 네네. 아이가 오늘 깜빡하고 네. 화장실 소변을 한번 봤는데 네네. 물이 잘 내려간대요 또. 네. 근데 소리는 좋지 않아요. 그 하는 소리 있거든요. 어디죠? 여기 오른쪽이요. 아까 지금은 또 내려가나 내려가요? 봐요. 네, 근데 물소리가 잠깐만요. 네. 이렇게 어디요? 어디요? 놨겠네. 아..아..예.. 지금 또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네. 최근에 지금 막혀서 뚫은 게 언젠데요? 이틀 사용했죠? 아, 그래요? 네. 어? 되게 잘 내려가는데?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놔, 전광구 이렇게 놨구나. 배관이, 여기 화장실 이거 말고 또 어딨죠? 밖에요. 거실이 어딨게 했지? 거실은 그냥 아니, 있으면 벽 지고 있으면 같은 라인이거든요, 배관이. 아, 여기서 그냥 스키쳐가지고 안 보여. 이거는 그때 뚫는 게 뭘로 뚫었어? 이거 그때 변기 뜯고 뚫었어요? 예, 뜯고 이거 변기 밀린 뜯고? 거잖아요. 예. 뭐 걸려서 나온 거 있어요? 아니면? 안 나왔어요. 처음 전에 10월달에 아, 내시경 안 보고? 예, 나온 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내려갔다 이거죠? 오, 배관 기네. 오케이, 여기 돌아가네. 어떤 분은 네. 저기 끝에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공사한 사람들이 예.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쓰레기요? 네. 그래서 그 쓰레기가 그 옆에 있을 거다. 예.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아마 섹스티아 구조면 거기 다안 털렸으면. 다안 털렸으면.
이번에는 화장실도 안 넣는데 막. 예. 근데 이제 아무튼 뜯고 나서는 또 내려간다 이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확인해 볼게요. 아 지금 혼자 뚫린 거예요? 네. 그러면 다 해결하고 간 게 아니고? 네. 2, 3일 전에 뚫었는데. 네. 조금 물소리가 그래도 별로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은 시원하네요, 근데. 아이가 똥을 세 번 쌌어요. 네. 일부러 여기서 하라고 했거든요. 화장실만 안 버리고. 근데 막혔어요. 휴지도 안 받았는데. 그러더니 지금 어제 저녁 사이에 뚫린 거예요. 저녁 사이에? 네. 저랑 연락한 사이에? 물론 버릴 수는 있어요. 네. 버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막히냐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은 전에는 하단지 버리고 막 이랬었죠? 네. 전에는. 부터 잘 안 나와. 끝에도 잘 안 빠지긴 하네요 지금. 예, 예 물이 차 있어요 지금 끝에는. 예, 근데 지금 계속 내려볼게요 지금. 근데 일단은 지금 배관에 끝에 뭐 걸려 있는데. 예, 뭐 있는데 끝에 한번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다 물이 차니까 이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예 보이시면 여기 끝에 뭐가 있어요. 예, 있는데 여기까지만 확인해 좀 좋겠는데 좀만 더 내려볼게요. 왜냐면 저희는 문제가 없으면 굳이 안 뜯어요. 예, 문제가 있어야 뜯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이걸 네. 예.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다 알고 있대. 그러다 하다 안 돼서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확인시켜 달라. 여기 오신 분이 전기만 다 들어서 놓고. 어디 뭐 아파 관리소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 여기 이쁘도 그러고 소개도 그러고 다 그거 아니에요? 요거를 잠깐만요. 몇 시간이야? 잠깐만요. 치약으로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안 되네. 예. 예, 긁힌 건 아는데, 이게, 간혹가 치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 치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예, 지금 보시면 물이 네. 서서히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 끝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고객님. 막힌 건 맞아요. 지금 끝에서 네. 지금 서서히 이제 물 내려간 거예요, 이제. 예. 아, 예. 자, 잠깐만요, 이제. 자, 이제 내려볼게. 올라왔다. 왜? 아, 걸렸죠? 화장지다, 화장지. 걸렸죠? 예. 네. 예. 이제 나, 이게 변이잖아요. 예. 이걸 못 털은 거예요. 화장지가 막혀있고. 예. 예.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작업을 이제 변기 뜯고 작업할 거예요. 예. 아마 섹세티어 구조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해오리 구조 방식이에요. 네. 아마. 그래서 막혔을 거고, 그분이 돌리는 그 기계로 갖고 왔을 때는 저게 안 털립니다. 네. 그분이 못 하신 게 아니고, 네.
그건 장비로는 저게 안 털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못 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기 뚜껑 다 털어도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내가 장비 갖고 올게. 예. 형님, 제 블로그 보신 거예요? 아니면 광고 뭐 보신 거예요? 제 거? 네이버에서. 아, 네이버 검색하신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블로그 나온다고요? 아, 네. 아니, 제가 따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나 싶어가지고요. 네, 그냥 검색해가지고. 네, 그래서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저기 네. 다 나오시던데요. 하니까. 걱정 마세요. 분리할 때는 발이 최고입니다. 네, 여기를 해주면 흔들거려요. 여기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아, 편심 썼네. 야, 씨, 뭐야?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이제 막힌 게. 네. 예, 다 털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고객님, 저랑
대화 가능하시겠죠? 이거 인테리어 공사 언제 하셨다고 했죠? 피해 보상 청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실리콘 들어가 있어요. 실리콘 통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섹스티아 구조에서 못 넘어가. 예. 혹시 뭐 안 좋게 뭐 맘 뭐 아니요, 저랑 뭐, 상관없어요. 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예. 그분이 원래 다른 쪽인데. 예. 이쪽 대전에 하시는 분하고 그냥 의뢰해서 한 거예요. 타일 업체랑 뭐가 안 맞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의성이에요. 완전 아니 뭐 그치, 이거를 막힌다고 생각하겠죠. 아유. 어찌나 투덜대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봤는데. 아, 그래요? 지금 실리콘 바른 것도 가 보면 완전 뭐 엉망이에요. 예, 지금 바닥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예, 바닥이가 예, 예. 않아요. 지금 저걸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뺀대요? 밑에 그러면 잘라가지고 꺼내야 된다는 거네요. 아래층에서? 아래층 내려가야 되는데. 아, 저게 아, 꽉 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화장기 빼고 나니 이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다 털어내니까 이제 물 네. 빠지니까 뭐가 이렇게 박힌 거예요. 꼈어요. 이게 섹스티아라는 구조거든요. 일반 어차피 넘어가지도 못해 길으니까. 이야, 이거 사진 찍으셨죠? 찍었죠. 아, 고객도 찍으세요. 고객 핸드폰 찍으시면 되죠. 이건 만약 뺀다면 아래층에 내려가서 빼야 돼요. 네. 네. 아래층 내려가서 빼야 되고 여기서는 뺄 수가 없고. 네. 아... 아래층 때문에. 이거를 살짝 좁혀주실래요? 어떤 거요? 아까처럼 살짝만 좁혀주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니. 이런 식으로. 네. 네. 저게 안, 오히려 넘어가면. 일단, 이제 여기 화장실에 다 꼈던 거예요. 예. 그러네요. 이제 물 좋으면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그쵸. 예. 지금 이제 물을 내면 물은 이제 잘 빠지는 상태인데, 이게 화장지에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네. 계속. 이상하다 싶었어요. 뭐가 자꾸 걸리는 게. 뭐 보이더라고, 이제 물이 빠지니까. 네. 이제. 공기에 물이 예. 내려가면. 예. 예, 예, 예. 물이 차는 구조도 껄떡껄떡.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도 그럴까요? 아니, 저기는 잘 내려가면. 뭐, 확인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내려갖고. 아니, 아까 같이 내식에 넣어서 확인시켜드릴 수는 있고, 뭐가 들어갔는지.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 고의죠, 고의. 저기도, 저기, 뭐야, 바다, 물이 내려갈 때, 네. 여기에 물이 다 차는 게 아니고, 네. 물이 조금 차있다가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아, 그거는 물탱크, 여기. 전기, 이게 공사할 때 이제. 모르겠어. 말을 해야지. 이거는, 그니까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고객님. 그리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잘라야 돼요. 아래층 거 아시겠죠? 네. 잘라서 빼내야 되는 이거는 어떤 꽉 깨 있기 때문에 뭐 장비를 꺼낼 수는 없고 손으로 이제 네. 팔을 넣을 수 있는 구조까지 넣어서 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아래층이 천장이 접 예? 동인데 팔에 닿으면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잘라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공사도 이제 아래층하고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를 인테리어 업체들이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이해를 하실 건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일단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쵸. 와서 예, 와서 밑에 잘라내고 빼내라. 찍었어. 예. 지금 정성했어. 예. 지금. 근데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영수증을 받은 게 없는데 돈 계산한 영수증. 천장이 가보셨어요 혹시? 그럼 보시는 그게? 저걸 똑같다는 저쪽이랑? 그럼 배관 자르고 전에 물 세가지고 봤어요. 예, 배관 자르고 하면 뭐 대략 뭐 복구까지 하면은 근데 잘 빠지면 빨리 끝나겠는데 만약에 꽉 껴가지고 잘 안 빠지면 좀 애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못해도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2시간 넉넉히 2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토요일은 안 하시죠? 아니 상관은 없는데 저는
저는 날짜 그런 거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돼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되고 그 다른 날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래층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시간은 네, 상관이 아래층에도 협조만 잘 해주시면. 예, 왜냐면 저희가 솔직히 저도 일하면서 아래층에서 자꾸 딱딱거리면 저도 일을 막 하기가 좀 불편스럽거든. 전에도 한번 아래층에 왔는데 왜 우리 집 와서 그러냐고. 근데 사실은 그분 잘 이해 못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집에 아래층 거는 내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내 집에 와서 하냐고 막 난리를 피는데 사실 본인도 나중에 막히면 밑에층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 막 왜 우리 집 와서 막 하냐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은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다행이에요. 아, 어떤 분은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맞아요. 그때는 이제 관리소에서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